안녕하세요, 레브릭스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를 살 때 선택하는 옵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장 용량이 클수록 좋은 건 알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비용 때문에 뭐랄까 좀 타협을 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최고 용량이 좋은 거야 알지? 어?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중고 처리할 때 감가되는 거를 또 생각해 보면 그 기본 용량이라든지 중간급 그게 이제 오히려 또 괜찮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나 NAS란 말이죠. 그 이제 장점을 좀 잘 섞은 좋은 대안이 될 제품 하나 소개드리려고 해요. 시놀로지 비스테이션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장점들을 잘 섞었다는 게 뭐냐?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통 간단하고 쉬운 게 장점이죠. 그리고 NAS는 정기적으로 비용이 나가지 않고 대규모 대용량 데이터를 백업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테고요. 비스테이션은 이런 점들을 잘 녹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우선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쉽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써보고 나서 오히려 느낀 거는 그 이제 시놀로지라는 브랜드 이게 이제 오히려 약간 좀 편견을 준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워낙에 NAS 이미지가 강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뭘 녹화해서 보여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 초기 세팅이나 사용하기 위한 메뉴 조작 그런 것들이 간단해요. 제품에 랜선, 파워 케이블 연결해 주시고요. 제품 밑에 QR코드 있습니다. 요거 카메라로 스캔한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또 요거를 따라야 되는 과정이 맞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LED가 주황색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전원 버튼을 4초 정도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쉽죠? 그리고 나서는 모바일 중심으로 한다면 뭐 B파일 앱이라든지 B포토스 앱, PC까지 커버해서 쓰고 싶다고 하면 또 전용 툴을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길게 말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 길이도 늘릴 겸 그렇게 할 건 덕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로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사용하는 게 쉬운 거에 비하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 정도로 쓸만한 기능들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은 아까 말한 앱 이름에서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영상 백업, 그리고 파일 관리, 요게 기본입니다. 우선 비포터스 앱을 이용하면 요거를 이제 세팅한 순간부터 해가지고 새로 찍은 거부터 백업할지 아니면 기존에 폰에 있던 것도 다 백업할지 그런 것도 설정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랑 다르게 아이폰 경우에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백업 작업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떡하냐? 이 집중 백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백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요게 단순히 백업만 되냐? 아니겠죠. 당연히 사진이나 영상이 타임라인에 보이면 감상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거를 골라서 링크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앨범을 생성하면 그거를 통째로 공유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가 같은 분들이라든지 가족끼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은 AI를 통해 가지고 사람별로, 주제별로, 장소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빠르게 사진을 찾거나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 같은 거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거나 써본 분들은 아마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영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클라우드 스토리지처럼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대부분의 디바이스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동기화하고 액세스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특히 더 편하고 좋았던 게 PC에도 프로그램 형태로 설치해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탐색기에 딱 폴더가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에 드래그앤드랍하면서 쉽게 업로드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또 요게 탐색기에서 보면 파란색 구름 모양으로 요렇게 보이죠. 이거를 열기 전에는 내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차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환경에서 이제 와이파이도 되고 핫스팟도 되고 하니까 그런 제약이 좀 덜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기에 있는 파일에 접근하려면 뭔가 제약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 오프라인에서도 접근이 필요한 폴더라든지 파일은 요렇게 우클릭해가지고 항상 이 컴퓨터의 보관으로 설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오프라인에서 관련 데이터에 편집된 게 있다? 그러면 인터넷에 연결되면 바로 비스테이션하고 동기화도 돼요. 뭐 이런 거 외에도 내 컴퓨터의 특정 폴더를 비스테이션하고 동기화하고 백업되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주로 맥 환경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윈도우 기반 데스크탑에서도 필요한 작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마음에 드는 배경화면용, 썸네일용,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아니지, 오히려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에 두면 자동으로 백업도 되고 동기화도 되니까 이제 뭐 굳이 옮기거나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폰이나 다른 기기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설정한 폴더는 그 PC 탐색기 폴더에서도 표시가 돼가지고 쉽게 구분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좀 써보니까 그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폴더 개념으로 관리
관리하는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당장은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있기는 해요. 이런 거는 나중에는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참 머리 잘 썼다 싶었던 게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원드라이브도 계정을 연결하면 동기화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양방향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쓸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비스테이션에 백업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단방향 설정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왜 그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를 보면 가족 공유? 그런 개념들이 있죠. 이것도 직접 다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공간 일부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뭐 서로의 데이터를 열람하는 그런 게 또 좀 민감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각 사용자 개인 공간이라서 서로의 공간에 있는 그런 자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공간을 할당해서 같이 쓰는 거랑 아까 말한 그 사진이나 그런 거를 공유해가지고 같이 보는 그런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써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뭐냐, 이게 이제 4테라 용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게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정말 그 모바일 기기 기준에서 그 부족한 저장 공간을 커버하는 목적으로 그 정도 용도로 쓰는 게 좋은 제품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요렇게 이제 써보면서 괜찮았던 거는 뭐한다? 구독자 나눔을 한다. 지금 소개해드린 요 시놀러지 비스테이션 미개봉으로 한 대 나눔할게요. 뭐 관심 있다,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랜덤으로 추첨해가지고 선물로 드릴게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나스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출시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다, 생각보다는 주변에서 이제 가족도 그렇고 쓰는 거를 좀 보니까 저는 워낙에 이 판에 조금 찌들어 있어서 미처 좀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적인 이용자들 입장에서 그 많이 찾는, 많이 쓰는 기능들의 그런 대중성이랄까? 그런 것도 그렇고 사용 난이도도 그렇고 이게 꽤 메리트 있게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용량 제한, 4테라, 그러니까 후속은 뭐 8테라도 그렇고 12테라도 그렇고 좀 더 선택폭이 넓어지면 좋겠다, 그런 욕심은 들어요.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이라든지 인스타 DM 많이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잉. 샤.